사람 걱정시키는 게 취미예요? 아침에 남긴 쪽지 못 봤어요? 봤어. 그러니까 멀리 안 갔잖아. 아무데도! 가지 말라고 말했잖아요.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병원에서도 도망치고 도대체 지금 몇 번째예요? 왜 화를 내고 그래? 도가씨! 안녕하세요. 뭐야? 어제 같이 있었다는 후배가 동아씨? 아이고, 이 집에 말을 하지. 야, 그런 거 아니거든? 아니, 우리 집에 가자는데도 기어이 한사코 동아씨랑 같이 있겠다네요. 우리 지연이 잘 좀 부탁드려요. 네. 야, 백나래, 너 장사 안 가? 갈 거야. 잘해봐. 위기는 곧 기회랬어. 야, 빨리 가. 아이, 간다, 가.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야 돼? 우리 지연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. 가. 지문 이거 하나예요? 어디 가게? 나랑 있는다면서요. 아, 그거야 나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거지. 이유야, 어쨌든 팀장님은 혼자 있으면 꼭 사고 치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가요. 야, 알바! 거기 안 서? 이건 하하극상이야. 감히 허락도 없이 상사 가방을 가져가? 왜요? 또 자른다고 협박하게요? 말 대답하는 거 봐라. 어제는 뭐 조수 잘 뽑았다고 칭찬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하루 만에 변해요? 누가 자르겠대? 포지션에 맞게 행동하라, 그거지? 이쪽 방 쓰세요. 아, 숙박비는 낼 거죠? 나도 얹혀 사는 처지라 눈치가 좀 보이네요. 누가 여기서 잔대? 팀장님 어제 여기서 잘만 잤거든요. 이거요. 잘 때 손에 쥐고 있길래 구겨질까봐 빼놨어요. 팀장님한테 중요한 사진인 것 같아서. 중요한 거 아니야. 버릴 거야.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? 봤어? 네.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. 버리지 않고 놔뒀는데 이제 정리해야지.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. 소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게 미련한 건 아니잖아요. 회사 가야죠. 오늘 내 정식 첫 출근인데 팀장님 때문에 지각했거든요.